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부와 이해를 통해서 정말 그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마련한 베리타스 FNI의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첫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금 어떤 제가 전국의 세미나를 다니거나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 그리고 흐름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허와실을 여러분이 따지는 그 시야가 좀 좁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첫 시간이니만큼 여러분이 정책에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고 또 향후의 투자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 흐름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또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직접적인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청자 참여 코너를 또 만들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분야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토지건 상가건 아파트건 건물이건 어떤 부동산이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02-2128-3343번으로 전화를 주시게 되면 또 이 방송에서 저와 그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그 부동산 정책과 흐름 이해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343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정책 이제 바로 알기라는 좀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간에 작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셨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지 좀 하나하나 간단하게 짚어보는 그 기초적인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작년입니다. 정권이 이제 교체를 하게 됐죠. 2017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자체를 규제하겠다. 그리고 투자나 투기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걸겠다라는 공약을 먼저 하게 됩니다. 뭐 이제 그 모태가 되는 건 당연히 집값 바로잡기 그 서민들의 집값에 대한 턱을 좀 낮추겠다라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들이고요. 자, 그럼 이 흐름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를 과연 호황으로 볼 것인지 불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 결과를 먼저 좀 따지고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 자체 한번 보면 작년 6월부터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2018년 여름까지 이제 3, 4분기에 다가가는 이 시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땠을까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자체, 즉 뭐 강남이나 여러 가지 뭐 마용성, 이제 소위 말하는 서울 수도권 주변의 그 아파트 가격은 물론이고요. 전국의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보상가가 많이 책정이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규제가 나온다고 해서 외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호황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고 정말 부동산 시장을 관심 있게 접근을 하신다면 그 어떠한 그 상승, 투자에 대한 어떤 상승 기회보다도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결론을 먼저 도출을 시키고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동산 자체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는 건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럼 객관적으로 호황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한번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작년 6월입니다. 바로 이제 정부가 바로 바뀌게 되면서 6.19 새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뭔가 앞으로 규제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신호탄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앞으로 내세울 거고 그에 앞서서 먼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뭐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놓을 것이다.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라는 신호탄, 즉 예고편을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학습이 돼 있으신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에 대한 역할을 어떤 그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영향을. 그러다 보니 아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미비하다, 약하다라는 좀 그런 이론이 많았고요. 그런 여론들을 통해서 역시나 이제 부동산이 준비되어 있던 어떤 대책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이제 쇼크가 컸던 대책이죠. 파리 부동산 대책. 아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대책을 공부를 하시거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파리 대책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많이 세금을 걷겠다. 집을 많이 가진 분들은 투자나 투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명분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2주택자는 10% 이상, 3주택 이상은 20% 이상을 더 내야 되는 그러한 양도세 중과가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왔고요. 시행은 올 4월 1일부터 진행이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투기 지역이라는 것을 권역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투기 지역이라 하면 어떤 특정 지역, 전체적인 세율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그 반영이 아니라 특정 지역,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규제를 더 강하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투기 지역 혹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지구들,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까지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규제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아, 내가 서울 뭐 주변이나 강북을 포함해서 부산이나 어떤 세종, 많은 개발 이슈가 있는 곳들,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들은 이곳에 또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향후에 지금도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자, 또 하나는 전매 제한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부활을 하게 됐죠. 자, 전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나 어떤 분양,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투자 상품에 대한 분양을 할 때 그 분양권을 취하고 그 준공이 되기 전에 그 사이에 또한 프리미엄이라는 게 형성이 되게 이제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투자, 즉 투자적인 목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난 준공 전에 빠지고 나오겠다 혹은 준공 후에 바로 빠져나오겠다, 이익만 보고 나오겠다라는 그런 제안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가장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만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 6월, 8월 이제 숨가쁘게 계속해서 정책이 나오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면 먼저 또 10월 달이죠. 바로 또 2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이러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명분상으로는 가계, 즉 그 집집마다 어떤 부채가 너무 많이 있다.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빚이 많이 있다라는 어떤 그 명분이죠. 그 명분을 가지고 이 빚을 갚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대책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대출 자체를 좀 규제를 하자 해서 역시나 규제책이었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에 대한 규제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LTV나 DTI 여러분들 많이 또 들어보시고 공부하셨을 텐데 그런 기준 자체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측정된 값보다 더 적어지게 되고요. 또 대출 자체를 받는 조건도 많이 까다로워지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규제책으로 일관을 하고 있었고요. 역시나 그 명분은 달랐지만 결국 부동산 투자 투기에 대한 어떤 제안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많이 여러분들이 고찰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이 주거복지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그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그 취약계층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아니면 주거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문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진입 단계를 임대주택이라는 것으로 좀 해결을 해보겠다. 자, 물론 이런 사례가 있었죠. 과거에 10년 전에도 이제 행복 임대주택이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정말 그 취약계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년계층과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 고연령층 분들께서 이러한 집을 가질 수 있는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에 반해서 부동산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 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조금 약간의 그 착오가 있었죠. 여러 가지 뭐 전국의 8, 9곳을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그래서 예전 강남 3곳이나 4곳 같은 그러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고 나면 결국 사회화가 돼서 또 많은 그 그린벨트 자체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본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좀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린벨트라는 부분을 조금 지금 너무나 그 왕성하게 그 토지 투자를 또 하고 계신데 그린벨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뭐 젊은 청년들을 3포, 5포, M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포기를 하고 산다라는 내용인데요. 과거 기성세대 분들께서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힘들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을 시키셨지만 그래도 그때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지금부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청년들은 이 집값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집을 포기하게 되고 또 집을 포기하다 보니 결혼 자체도 포기하게 되고요. 또 결혼 자체를 포기하다 보니 자녀도 당연히 포기하게 되는 기본적으로 3포 세대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해결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주거복지 로드맵인데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이 복지 로드맵처럼 과연 이게 핑크빛으로 일관해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부동산 투자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청년 30만 공급, 뭐 초안입니다만, 그리고 신혼부부 20만 호, 고령층 5만 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41만 호를 공급을 하면서 총 100만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것을 뭐 무료로 주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료나 이런 어떤 입지에 비해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좋은 말 그대로 복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이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지금 서울 수도권 외에도 경기 남부 지역까지 그리고 천안 아산까지 이 오피스텔이라는 투자 종목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피스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요. 이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지금 상당히 많죠. 자, 공급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어떤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수요는 여러분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좀 이제 연령이 있으신 기성세대 분들이라고 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 말 그대로 이 오피스텔 뭐 5평, 6평, 7평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연령층은 아무래도 청년이나 신혼부부 혹은 저소득층까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 각 역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사 원시선이나 GTX 앞으로 개통될 교통들이 호재들이 또 수도권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역 앞마다 오피스텔을 짓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 즉 투자적인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월세 그 수익을 주기 위한 연령층 이 젊은 연령층이 또 많이 임대주택으로 흘러빠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좋은 입지라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들어가시는 그 오피스텔에 과연 수요자가 보장될 수 있는지 이 큰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의 목적인 월세를 낼 수 있는 수요가 또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더 좋은 입지의 오피스텔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다는 걸 꼭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조심해야 될 지금 시장 정책의 흐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다 인프라가 없는 것이 아니죠. 다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지역, 즉 젊은 인구들이 모이는 곳은 오히려 월세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또 그에 반해서 신축이긴 하지만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곳은 또 공실이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런 이제 정책들이 작년에 흘러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8년이 됐죠.
올해가 이제 들어오면서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는 주택에 대한 규제, 뭐 신축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시개발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제,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규제도 강화를 하겠다. 물론 파리 대책 안에도 이제 포함이 됐던 내용이 일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라는 또 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은 뭐냐. 서울 중심 외부로 수도권까지는 계속 신축이 올라오고 내부는 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공급이나 공급에 대한 어떤 양에 대한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안전진단 강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연안이 아파트 기준으로 30년 이상이 지나가면 재건축에 대한 어떤 재개발에 대한 연한이 채워진다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정말 이건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인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낙후됐지만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하셨던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정말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로 가격이 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것보다는 또 투기가 되는 곳에 몰리고 있다라는 또 뉴스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크게 보셔야 될 건 재개발, 재건축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미리 기다리고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도 한참을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있고요. 자, 또 그 이후로는 공시 가격이 인상이 됐죠. 올해 이제 많이 상승이 됐고요. 전국적으로 보유세, 그리고 최근의 이슈죠. 최근에는 종부세가 드디어 인상이 되고 그 세율이나 또 해당자들이 많아지고 세율 자체도 올라가면서 1주택이라고 해도 9억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또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세율도 더 많이 올라가는 역시나 해가 바뀌었지만 여러분이 규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책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제가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 부동산의 투자 형태를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가 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요. 하지만 과연 이게 부동산 전체에 그 영향을 끼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자, 무슨 얘기냐?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어떤 규제책들은 대부분이 거의 주택에 대한 규제로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자체는 파이가 커지고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주택에 대한 거래는 절벽이 없고 그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후에는 지금 계속 답보 상태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자체가 부동산 전체가 아닌 그 안에 주택에 좀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걸 꼭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 투자를 또 많이 하시는데요. 학습이 덜 되거나 아니면 그 목적 없는 투자를 또 하시다 보니 그냥 의미 없이 신도시의 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지금 토지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린벨트. 자, 그래서 토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 개발지 주변의 토지도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되지만 그냥 단순히 최근에 이슈가 되다 보니 그린벨트에 또 많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제가 상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들어간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투자 대비 그 수익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상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상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상권이라는 것은 신도시에서는 사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구도심을 가시면 뭔가 큰 이런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뭔가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낙후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잘 못하세요. 하지만 상권, 그 상가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은 구도심에 있는 인프라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세종이나 송도, 영종 이런 신도시들에 가보시면 이 상가들, 신도시의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또 비어있는 공실로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뉴스도 나왔죠. 뭐 1년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 이러한 상황까지 도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권은 부동산의 어떤 그 주택이나 토지와 상가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권 자체가 형성이 되기 위해선 그만한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화 단계라는 그 시간을 거쳤을 때만 여러분들이 그 뭐 목적 자체가 월세, 수익이기 때문에 바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보여질 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요. 그 특히나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수익형, 지금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이 수익이라는 걸 창출할 수 있는 이자 자체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만큼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 어디를 가야 투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역이 생기면 오피스텔 안에 그 신축 오피스텔이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너무 좀 학습 없이 쉽게 접근하신 부분이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그래서 준비를 해보면 금리 인상, 공급 증가 이중고가 나오면서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5%대가 깨져가고 있는 상황을 전국의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그 서울 지역은 4%대로 내려왔고요. 전국 그 평균으로 봐도 이미 5%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6, 7%, 그래서 좋은 수익률을 또 보장을 했던 모델이지만 지금 이런 기사를 좀 기반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이 좀 조금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첫 강의이긴 한데요. 좀 마무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때는 결국은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입지. 예. 무슨 얘기냐? 신도시가 좋은 이유는 입지가 좋지 않았다고 판단됐던 곳이 입지가 상승되기 때문이죠. 즉 저평가되어 있던 부동산이 평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수익 그리고 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입지입니다. 입지가 탈바꿈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지금 강남 4구를 봐도 알듯이 기존의 좋은 입지 이런 곳들에 또 좋은 부동산 투자의 기회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따져야 될 것이 결국은 수익성이죠. 내가 그 좋은 기회비용, 정말 그 힘들게 모으신 그 기회비용을 가지고 이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리고 내가 갖추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가? 이거에 대한 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입지와 수익성은 서로 떼굽을 수 없는 상당히 상관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부동산 투자 방향을 잡았을 때 기존의 좋은 입지 그리고 새로 탈바꿈하고 있는 좋아지는 입지, 입지가 상승하고 또 기존에 이미 높아져 있는 입지에 좋은 수익성을 가진 모델을 이제 여러분이 투자처로 보시면 되겠죠. 자, 즉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입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요. 또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여러분이 소유를 하고 그 수익을 여러분이 취할 수 있다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투자 방법이 될 겁니다. 뭐 그 안에는 경매도 있고 NPL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실제로 오늘 첫 강의다 보니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하에 기본적인 지금 정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그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은 입지나 수익성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그걸 투자하시기에는 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정확성 또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그 직접 이곳을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투자의 방향을 함께 그 설정을 하신다면 정말 그 좋은 투자의 기회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 만큼 아직도 많이 열려있다라는 걸 좀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슈가 나올 때 그곳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슈에 대비해서 시장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진짜 기회, 정말 상승이 많은 기회는 또 도처에 어느 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지를 같이 좀 찾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의 노력이 된다면 아직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기존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한 부분은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겠고요. 예, 여러분들과 이제 많은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는 또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일단 요거는 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직접 전화 상담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고민을 해결하기가 너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그 강남 역삼 쪽에서 여러분들과 항상 매주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항상 선착순 예약제로 좀 많은 분들을 아직은 모시지 못하는 점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오시게 되면 이제 강의도 세미나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도 저와 이제 1대1 상담을 통해서 좀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전화 상담도 좋고요. 세미나 안내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2128-334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시청자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343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첫 번째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또 전화를 주셨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게 앞으로 전망을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요. 아, 네네네. 네, 제가 대신 좀 문의 드리는 거거든요. 아, 어떤 거죠? 뭐 주택인가요? 아니면? 네네. 아, 일단은 집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저희 경기도 광명시. 예, 예. 노원사동 614-13이거든요. 네. 일단 주신 집은 제가 검색을 해놨는데 예. 현재 지금 건축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토지 상태로 소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게 토지였나요? 예예예. 예. 잘 몰라서 그냥 예. 알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예, 또 광명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예. 도시화가 많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집으로 또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집은 확실하시다면은 지금 토지가 맞고요. 네. 예, 제가 이 좀 집원을 통해서 한번 향후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버님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네. 자, 왜냐하면 요즘에 이 어떤 광명에 대한 그 이슈들도 많고요, 관심들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자, 광명 전체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서울 강서 쪽에 지금 네네. 영등포 지역도 공업 지역이 다 계속해서 택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의 그 직접적인 베드타운인 이 광명시 이곳에 또 많은 개발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KTX도 들어오고 예. 여러분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예. 이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쇼핑센터라든가 예. 뭐 이케아나 뭐 이런 프리미엄 아울렛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철산 쪽이나 이쪽에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나 해서 이런 주택에 대한 어떤 개발이 택지 개발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서쪽을 보게 되면 또 은계지구가 있고요. 북쪽은 네. 또 최근에 핫한 이 부천지구.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뭐 목감이나 안양 쪽까지 뻗쳐가는 정말 그 도시개발이 되는 한 복판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토지인데요. 자, 이런 개발 압력이 당연히 이쪽으로 몰려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미 모르겠어요. 그 혹시 시세를 좀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따로. 예, 아마 그냥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면서 이 네. 토지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있으셨겠지만 어디 상담하기는 네. 조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상승이 많이 돼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방법은 이제 지역 부동산 가셔서 네. 어떤 매수 의견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 좀 시세를 네.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도 상당히 그 낮지 않은 가격에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럼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부터 이게 과연 앞으로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지금 가지고 계신 토지에 보면 이 하천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하천을 끼고 있는 그러한 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옆에 있는 이 도로까지도 예, 바로 접해 있는 즉 이제 토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건축을 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냐 없는 토지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하천에 대한 이 도로까지도 도로로 인정이 되고요.
어떤 건축행위까지도 할 수 있는 지역인데다가 주변에 보면 그만큼 녹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산재가 돼 있는데요. 네. 정말 이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이 가지고 계신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신 이 토지는 또 개발제한구역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긴 한데요. 그 말은 뭐냐? 제한이 걸려있지 않은 오히려 더 좋은 그 향후 전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토지는요, 절대 매도하시는 그런 뭐 매도해서 이걸 기회비용으로 바꿔서 더 좋은 부동산을 들어가기는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으니까요. 잘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좀 꼭 전달해 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께도 혹시 그래도 매도해야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좋은 토지니까 향후에도 이제 나중에 이런 어떤 규제들이 풀리고 개발 압력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어떤 건축에 대한 제한들이 많이 풀려갈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건축 행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또 정말 향후에 그 어떤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으로 또 탈바꿈할 수 있는 입지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 기간도 앞으로 4, 5년만 있으면요. 지금하고도 훨씬 많은 다른 지금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지만 지금과도 훨씬 그 상승이 지금보다도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을 분명히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니까요. 아버님께 이거는 꼭 매도하지 마시고 잘 지키고 계셔야 된다라고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가 건물을 지어도 되잖아요. 예예. 근데 지금은 어떤 건축에 대한 규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특별하게 허가를 내서 협소하게 짓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이 규제들이 좀 걷어내질 때 분명히 도시개발 압력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때 자연스럽게 건물도 더 넓고 높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토지로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정말 그 좋은 조건이 됐을 때 건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럼 바로 두 번째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혹시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아, 지금요, 파주 운정 살고 있는데요. 아, 파주 운정이요? 혹시 예. 아파트신가요? 네, 교화 월드 메르디앙 타운하우스요. 교화 월드 네, 메르디앙이요? 네. 예. 근데 제가 일산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가야 되나 해서 아 네네 지금 뭐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궁금증이신 거죠? 네 이거 이제 뭐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네. 해를 놓고 가는 게 맞는지 혹시 뭐 그 직장 옮기시는 부분 때문에 이주할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좀 파주 지역 뭐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오래 계셨나요? 아니요.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48평이요. 48평이시고. 네. 자, 일단은 제가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이 전망,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지금 매도를 해도 괜찮은지까지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외에도 이 파주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죠. 최근에는 그 파주에 대한 어떤 GTX 호재뿐만 아니라 뭐 상당히 그 남북 분위기가 또 좋아지면서 파주나 이 민통선 관련해서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격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 좋아지지 않느냐 이러한 또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이미 또 이제 파주에 대한 어떤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역을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고향 일산 자체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 너무 부동산 가격이 안 움직인다 생각보다 일기 신도시 2000년 초반에 이제 완성이 된 일기 신도시에 들어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또 하고 계세요. 직장도 이쪽에 가지고 계시고 직주근접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킨텍스 주변으로만 상당히 부동산이 호황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파주 운정 지금 살고 계신 파주 운정 지구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경의선이 이렇게 개통이 됐지만 그 부동산 가격까지는 뭐 상당히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지금 좀 네. 크게 봤을 때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GTX가 킨텍스역이 종착역이 아니라 이 파주 운정까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과의 거리가 30분 정도로 좁혀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그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구축 아파트가 되니까 평수도 넓고 하니 소형 평수가 인기고 좀 여기는 많이 오르지 않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크게 상승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네. 지금 이 좋은 평수를 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좀 세를 주시더라도 향후 제가 말씀드린 정말 이게 개통이 돼야지만 그 실제로 그 근접하시고 주거하시려는 분들은 그때 관심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2년, 3년까지 안 되더라도 이미 GTX가 공사가 거의 완공 무렵만 되더라도 이 운정지역은 지금하고는 다른 입지로 또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즉 땅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수도권 자체가 넓어지고 사방으로 넓어지면서 또 강서에 있는 마곡이나 뭐 한강 건너에 김포까지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프라가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이 파주라는 곳은 뭐 아시다시피 헤이리 마을이나 출판단지나 기존에 또 LG 필립스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일자리, 대기업의 일자리도 많이 들어오는 곳인데다가 또 어떤 GTS가 접근성이 용이해지게 되면 지금 서울 외곽으로 취급받던 곳이 오히려 서울에 가까운 근접한 곳으로 좀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일산 자체로 가셔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산으로 가시는 것 자체는 좋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파주에 있는 지금 가지고 계신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를 매도하시고 가시는 건 정말 저는 추천드리지 않겠고요. 네. 오히려 세를 주시고 그 전세 자금을 활용해서 이주를 하셨다가 지금 네. 현재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일산의 향후 가치 상승 여력보다는 파주 쪽이 저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으니까요. 수도권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또 이제 뭐 남편분하고 같이 상의를 또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예, 예. 상의를 하시면서 좀 방송에서 좀 잘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얘기해줬다고 하시면서 네. 이거 지금 팔고 가는 것보다는 향후에 네. 이제 어디 가시더라도 2년, 4년, 6년 단위로 계시다가 오실 거니까 네. 그때까지 굳이 빠져나가지 말고 잘 보유하시면서 그 상승될 때까지 그 상승분까지 다 취할 수 있도록 좀 그 차라리 세를 주고 가자 좀 이렇게 상의를 잘 하셔서 이건 매도하시지 않는 걸로 제가 좀 결론을 내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축하드리고 잘 미리 좀 들어가신 것 뿐이니까요. 시간만 네. 좀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지금 이렇게 전화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토지나 주택, 아파트, 상가 다 이제 어디든 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02-2128-334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랑 함께 전화로도 상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예,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이제 영등포동에 예. 아크로 타워 스퀘어라는 게 있어요. 예, 알죠. 예, 거기 상가 지금 제가 예. 살려고 하는데 매입하면은 앞으로 전망이 어떨런지 하고요. 네네.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 네. 지금 살려 그러고 하면은 월세를 내려줘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데도 들어가는 게 맞는지 네네네. 앞으로 삼면 어떨런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시청자분 외에도 이런 궁금증 예.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예. 자, 먼저 좀 이 여기는 워낙에 최근에 또 뜨거웠던 곳이기 때문에 예. 이쪽을 조금 제가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크게 봤을 때 강서 쪽이나 여의도 영등포 쪽에 계속해서 택지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이미 또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새로운 택지로 탈바꿈을 하면서 이러한 주상복합 형태의 대단지 아파트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됐죠. 그러면서 이곳에 이제 상당히 작년 8월에 준공이었는데 상당히 이미 많은 그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은 상승이 이루어진 곳인데 이곳에 광장 타입으로 해서 상당히 큰 상권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저도 이제 가봤는데 아직도 그 비어있는 상가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강의 때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자, 상가, 신축이 되는 상가는 그 어떤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분명히 그 시간이라는 게 걸린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 투자 자체가 어떤 월세를 받기 위한 수익형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투자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수익형에 대한 투자 목적을 가졌을 때는 월세가 나오지 않으면 투자 자체를 잘못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뭐 간단하게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상가도 비어있고 월세도 좀 내려줘야 세입자가 들어올 상황이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전망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비어있는 것이 더 많아 보이겠지만 지금이라도 만약에 기회라는 게 있고요. 이런 비어있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주변에 그 어떤 입지 자체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로 몰릴 그런 계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상권을 들어가는 건 상당히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뭔가 월세를 낮춰주건 아니면 징검다리로 해서 좀 저렴하게 몇 개월을 무료로 임대를 해주건 하시는 것보다는요. 목적하시는 그 수익률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뭐 그게 몇 프로가 됐건 그 수익률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그 수익률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입자가 나오는 그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요. 네. 즉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상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소유를 하시는 게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단지 비어있는 게 싫어서 월세를 낮게 받거나 뭐 몇 개월을 면제해 주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조금 우직하게 지키실 생각으로 그래도 저는 2, 3개월 안에는 세입자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소유를 하시는 거는 저는 동의 의견을 드리고요. 또 네. 하셨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그 조건을 낮추시는 것보다는 원하는 수익률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고 향후에 6년, 8년, 10년까지 보셔도 좋은 상권으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여건이 좋아지는 곳이니까 꼭 이번 기회에 좀 잘 소유하셔가지고 좋은 부동산 이거 좀 지켜가시는 방향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매수하시는 의견으로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실시간 참여. 페이스북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1128-3343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 배워야 산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또 다음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아니, 제가 예전에 네. 한 10년 전에 네. 여유 자금이 있어서 지인이 추천해 준 땅을 조금 사다 놨어요. 네, 네. 네, 거기 지금 시흥의 거모동 쪽에 있는 땅인데 앞으로 예, 전망이 예. 좀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싶어가지고 아, 예. 네, 연락드렸습니다. 아, 일단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네. 목소리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10년 전에 좀 여유가 있으셨나 봅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지역에 대해서 네. 혹시 집원을 좀 알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네. 거모동 980번지예요. 아, 980번지요? 네. 예, 제가 이 지도를 통해서 조금 지금 시청자님 외에도 이 지역에 네. 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조금 설명을 지역 소개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시흥 은계라는 곳은 오늘 첫 번째 상담 때도 이 광명 쪽의 토지가 조금 네. 상담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좀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어떤 개발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 지금 현재 안산 단원구 옆쪽에 보면 이제 백호 신도시라는 게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해쪽 건너쪽에는 송도 그리고 영종이나 뭐 청라까지 해서 주변에 개발오지가 워낙 많은 데다가 이 송산 그린시티라는 안산의 그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이 되고 지금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흥,
이 주변에도 목감이라든가 뭐 조금 멀리에는 광명 은계까지도 택지 개발이 안 되는 곳이 없는 그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 달에 개통이 됐죠. 그 부천에서 이 소사 원시까지 소사에서 원시까지 내려오는 소사 원시선이 개통이 되면서 어떤 이제 향후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 복선 전철까지도 그 관통할 수 있는 서해 라인, 지금 현재는 서해안이 개발되는 시기에 이러한 개발의 어떤 핵심 요충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토지의 입지 자체는 뭐 말할 수 없이 앞으로 그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 그러면 과연 이 토지라는 게 어떨 때 쓸모가 생기느냐, 여기에 이제 어떤 건축이나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또 밟아줄 때, 그럴 때 이제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지도를 확대해서 그 토지의 모양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주변이 지금 아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지 지역 중에도 현재 그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 네네. 예, 예. 제가 뭐 이거 그린벨트에 대해서 오늘 강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그린벨트라는 어떤 항목, 즉 개발 제한 구역이죠. 토지에 대한 네. 형질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건축에 대한 제한이 좀 많이 걸려있는 상태고요. 잘 아시겠지만 녹지 전체가 그린벨트는 아니고 그중에 네. 일부 정말 이 도시의 산소통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숨통 역할을 해야 되는 곳, 이곳은 좀 개발을 자제하자라고 해서 지정한 구역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그린벨트라고 해서 아 이건 못 쓰는 땅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라고 해도 그 가치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입지가 좋아지게 되면. 근데 입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많이 상승이 되어 있고요. 지금 네. 여기도 토지가 뭐 시세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렴한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 가격을 좀 원하는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그 10년을 시작점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 10년 후를 여기쯤 중간쯤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가치 상승 여력이 지금보다 상당히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상승분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입지가 좋고 뭐 그린벨트고 여러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네. 내용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서 지금 이 그린벨트라는 토지는 상당히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린벨트를 뭔가 매도하는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 타이밍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요. 또 공시지가도 잘 지금 올해 또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린벨트에 좀 부담이 없고 또 이곳에 투자 목적을 갖고 이제 시야를 돌리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좀 많이 풍부하게 있을 때 이걸 좀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입지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이 그린벨트라는 단점 향후에 이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되면 그린벨트를 매도하기가 힘든 타이밍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발품을 파셔서 지역 부동산에도 가보시고 좀 시세를 정확히 판단하신 후에 이 시세만큼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세가 절대 저렴하게 뭐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빠져나오셔서 기회비용 만드셔가지고요. 아직도 지금 상승 여력 많이 있고 더 좋은 입지에 또 저렴하게 그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고 그 기회비용을 가지고 더 좋은 좀 투자처로 한번 갈아타 보시면 어떨까. 예, 이런 네, 의견을 네,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또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10년 전부터 정말 토지까지 해보실 정도면 관심이 많으실 텐데 한번 저희 세미나에도 오셔서 이 내용 가지고 네. 예, 제가 좀 좋은 뭐 투자처라든가 아니면 투자 방향 그리고 다른 지금 살고 계신 거주 지역이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네. 한번 좀 이건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네 예, 예. 한번 예. 세미나 일정 예. 방송 보고 한번 참석해 보도록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안 좋아서 매도하시라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제가 드린 말씀 잘 정리하셔서 한번 타이밍 잡으시고 또 좋은 투자처 한번 찾아보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정보 감사합니다. 상담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뭐 지금 오늘도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궁금하신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그 건수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세미나를 좀 오프라인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그 강남 역삼동의 그 GS타워에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항상 하고 있고요. 이제 초반이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꼭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 선착순 예약을 하시고 참여하셔서 그 1대1 무료 상담까지 좀 시원하게 받고 가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 좀 세미나 안내를 좀 드려보자면 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세미나 강연도 해드리고요. 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설명 후에는 여러분들과 1대1 만남을 통해서 직접적인 고민 해결을 갖는 시간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미나 참석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에 2128-3343번으로 전화를 주셔서요. 뭐 세미나를 예약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도 좋으니까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이건 아니면 여러분의 그 친척이나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도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향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요. 그래서 꼭 항상 어떤 부동산에 대한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좀 결론으로 오늘 강의와 상담을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첫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의 흐름과 정책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처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 첫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과 더 좋은 유익한 정보를 또 전달해드리고 좋은 또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많은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동산 배워야 산다. 그레타스 FNI의 최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